오늘 오후 강남의 한 극장 수많은 취재진들의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네, 빅스타의 콘서트라도 열리는 걸까요? 현란한 브레이크댄스의 주인공은 놀랍게도 이준기 씨였습니다. 파워풀한 댄스 실력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색다른 모습이었는데요. 전문 댄서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고난이도의 댄스 굉장했습니다. 네, 이준기 씨에 이어 등장하는 여인은 다름 아닌 이효리 씨. 섹시함에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는데요. 자, 바로 이효리, 이준기 씨가 함께한 뮤직 드라마 쇼케이스 무대입니다. 그 열기 가득한 현장에서 이효리 씨와 댄서로 변신한 이준기 씨를 제가 온몸으로 맞이해봤습니다. 네, 이효리 씨 만나다가 제가 그 춤을 먼저 시작해봤는데 어떠셨습니까?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시세요? 글쎄, 저는 그냥 백댄서 분들 따라서 예. 뭐 배운 것밖에 없어요. 좀 그 춤추시면서 또 노시고 그러셨나요, 유기 씨? 예, 아니 뭐 다 좋아. 아이고, 나 지금 됐다. 댄서 공부하라고 춤추셨어요, 유기 씨? 예, 그게 아니라 그 너무 예. 노는 걸 좋아했어요. 효리 씨가 봤을 때 앨범을 혹시 내신다면 준기 씨가 어떻습니까, 느낌이? 제가 이제 노래방 같은 데서 노래하는 거 많이 들었는데 그냥 연기하는 게. 네, 섹시하고 강렬한 춤의 이효리 씨와 학창시절 몰래 갈고 닦은 춤 실력을 공개한 이준기 씨의 모습은요. 기존의 이효리 씨가 에릭 권상우 씨와 함께해서 화제가 됐던 뮤직 드라마 그 세 번째 작품이라고 합니다. 여자 배우는 안 바뀌고 남자 탑스타들만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부탁을 좀 그렇게 드렸어요. 누가 제일 호흡이 잘 맞던가요? 준기가 제일 호흡이 잘 맞고 예. 멋있는 건 이제 에릭 씨나 권상우 씨가. 어. 이 탑스타들하고만 나는 예, 그냥 예. 나 아니라고 해요, 누나. 진짜. 자, 이효리 씨, 이효리 씨 이번에 그 처음 호흡을 맞추시는 게 아니잖아요? 예, 예. 몇 번째입니까? 이거 이각이야. 네, 첫 만난 친구는 참 손길이 거칩니다. 중희 씨가 봤을 때 어디가 제일 섹시하신 것 같아요? 효리 누나요? 예. 아니 근데 섹시하신데 솔직히 이제 그 친분으로 만나는 자리에서는 사실 섹시함이 매력이라기보단 털털하고 남을 받아주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섹시한 게 어디냐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없는 거죠. 사석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준기 씨는 굉장히 그 남자 친구 굉장히 이쁘잖아요. 예, 예쁜 남자잖아요. 예뻐요. 어디가 그렇게 이뻐요, 효리 씨가 봤을 때? 뭐 다 이쁜데 입술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네, 1편, 2편 뮤직 드라마 속에서는 이효리 씨의 경연한 춤과 널 입어도 섹시한 패션이 눈길을 사로잡으며 늘 화제가 되었는데요. 네, 이번에는 특히 이효리 전신 거울이라 할 정도로 외모와 춤 실력을 겸비한 신인의 등장 또한 주목할 만합니다. 봄 씨가 누군지 한번 소개를 예 마이크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이효리 씨랑 굉장히 닮았어요? 예, 좀 닮아서. 아, 정말. 예. 이 친구가 이제 캐스팅이 된 거고. 봄이야, 한번 불러봐봐. 예, 노래를 좀 불러주세요. 야. 예. 내 눈을 봐요. 오, 그대만을 믿어볼래요. 야. 방송 TVN의 시청자 여러분, 저희 셋이 이렇게 이제 좋은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여러분께서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이제 연말 연시 다가오니까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